안녕하세요. 오늘 145페이지 전속중개계약 할 차례죠. 네, 반갑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전속이라는 말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수지가 JYP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전속계약을 완료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속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속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속,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BTS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전속이 되어 있는데 그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다 들어봤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다더라고요. 그 분노가 지금 현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있게 만들었다더라고요. 우리 주식 공개가 되면 그 SM 엔터테인먼트보다 더 아마 부자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보고 최선을 다 못했으면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분노를 느껴서 더욱 분발해야 될 겁니다. 자, 전속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속한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죠. 팔아달라고. 근데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 규정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 안 해도 되는데 했다면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 전속 중개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고요.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또는인데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 정보망 및 일간신문 X로 출제됐습니다. 이 말장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시험 볼 때는 가장 쉽지만 중간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말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되고 두 군데 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또는이라는 말은. 자, 근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1995년도 8회 때 출제를 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 옥답이어서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신속한 거래 계약 체결을 위해서라면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지금 문영기 교수를 제가 며칠 전에 만나 뵀는데 그 한국 부동산 박사회
고문으로 계셔가지고 봤는데 지금 정년 퇴직한 지 6년 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지금 변호사인데 건국대 로스쿨 나와가지고 딸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시더라고요. 정년 퇴직하고 이제 사무장인데 명함은 보니까 고문 돼 있더라고. 상인 고문. 예, 어쨌든 일은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이게 공인회사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데 대학 교수도 죽을 때까지 못하잖아요. 정년이 있으니까 이게 그 자격증만 따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격증을 따고 나면 아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비공개 요청하는 것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을 보면 우리 교과서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147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번에 있습니다. 147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7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가 있는데 특상태 조건 공금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년도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외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가 있는데 이 권리관계가 중요합니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또 7번이 중요하죠.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번에 있습니다. 교과서 147페이지를 봤고요. 전속중개계약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데 148페이지 위에 표를 보면 왼쪽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오른쪽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느냐 하면 이 두 가지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자, 그래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걸 찾아보면 밑줄 치겠습니다. 왼쪽에 3번에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 밑줄 치시고요. 4번 토지이용계획 밑줄 치시고 9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밑줄 치십시오. 이 세 가지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만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중에서 또 7번 공시지가 밑줄 치시면요. 이 공시지가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지금 밑줄 친 게 4개입니다. 4개가 공통적인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 공통적인 정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보겠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 지난주에 했던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은 법정서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는 게 시험에 출제됐죠?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동그라미 1, 2, 3 이 세 개를 저는 3, 4, 5 해가지고 5번까지 해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50페이지 맨 밑에 서명 또는 인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 했죠. 또는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자, 1번 맨 위에 1번이 뭐냐면 을의 의무상인데 서식 1의 을의 의무상인데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을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 을의 의무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을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구두로 한다 하면 X입니다. 문서로 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면 X입니다.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면 되겠죠. 2주일에 1회 이상이다. 그래서 역시 가운데 문영기 교수께서 출제위원장을 하실 때 어떻게 출제됐냐면은 10월 1일 날 8회 때 출제됐었는데 10월 1일 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했다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오로 나왔어요. 팩스도 문서에 준하는 걸로 봤습니다. 1995년도는 팩스를 많이 사용했고요. 이메일도 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메일이나 또는 뭐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문자든 근거를 남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가 종류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시험에 7일 이내에 업무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X입니다. 정보공개는 7일이고요. 업무처리상 통지는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일반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만 확인 설명하면 된다는 X죠.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식에 확인 설명하라고 돼 있기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라고 있기 돼 있기 때문에 적었을 뿐입니다. 확인 설명은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을의인 요청하지 않아도 설명해야 되죠.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서식의 2번 갑입니다. 갑. 갑이 을의인이죠. 을의인의 권리 의무입니다. 을의인 갑의 의무. 자, 갑 을의인이 갑 매도 의뢰인 또는 매수 의뢰인이 되겠죠. 갑 의뢰인이 을개업 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전속을 맺어놓고는 전속을 맺은 개업 공개사가 아닌 병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합니까? 50%입니까? 100%입니까? 100%입니다. 100%.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즉 을이 계약을 했으면 1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기 서식에 보니까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굳이 100%가 되겠죠. 50%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을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라는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거래 당사자들끼리 다이렉트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역시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00%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중개 보수의 50%가 아니고요. 다만 을의인 50%는 이제 을의인 스스로 발견한 경우가 50%죠.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자 보수 위약금을 50% 받을 수 있다. 전혀 0%다. 답이 뭐냐고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위약금 50% 받을 수 있다. 0% 받는다. 답은 0%입니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중개보수나 위약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뭘 받느냐 하면 그러면 첫 번째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받습니다.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나 보수는 한 푼도 0%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비용 지출한 게 있어야 받지 비용 지출한 게 없으면 못 받는다고요. 비용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만 인정해 준다고요? 중개보수의 50%까지.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어요.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고요. 한 건을 하면 100만 원인데 이것을 팔기 위해서 광고비를 6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이모한테 팔았다.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을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시험에 나왔다고요. 30만 원, 25만 원, 50만 원, 110만 원, 60만 원. 답은 얼마예요? 비용이 60만 원 들어갔고 중개보수는 100만 원이라고 한 건 하면 100만 원 받을 건데 그래서 광고비를 60만 원 지출했는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을개업공개사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답은 50만 원이죠. 50만 원. 비용을 받는데 비용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만 인정해 준다고요? 중개보수의 50%까지만. 그래서 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만약 비용을 30만 원 지출했다면 30만 원 다 받겠죠? 50% 범위 내에 들어가니까 비용 10만 원 지출했으면 10만 원 다 받고 비용 지출한 게 없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위약금이나 보수는 이거 계산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5번까지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요. 유효기간이 원칙은 3월,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 모두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151페이지 서식을 보면 매도 의뢰인하고도 그 다음에 매수 의뢰인하고도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151페이지 위에 보니까 권리 이전용 밑에 보니까 권리 취득용 있죠. 매수 임차 의뢰인과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52페이지 문제를 보면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2주 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정보 공개는 7일 이내고요. 업무 처리 상황 통지가 2주 내에 1회 이상이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게 기출문제 패턴을 알아야만 올해 어떻게 출제될지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기출문제 특강을 하는데 기출문제는 꼭 들으셔야 돼요. 기출문제가 80% 이상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똑같이 5개 지문 안 나오지만 조금씩 변형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볼 때까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기출문제 중요하다고 했다가 또 시험 볼 때는 기출문제 안 중요하다 이러면 사기꾼이죠. 말을 자꾸 바꾸면 그건. 기출문제 출제하러 들어갔던 교수님들 뭐 이번에 많이 만나 뵀는데 전부 다 들어가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제발 출제 그 기출문제 볼 수 있는 게 기출문제하고 법조문하고 이 우리 시중에 있는 교과서는 제가 쓴 책도 안 가지 들어간다더라고요. 시중에 있는 우리 학원가에 있는 책은 안 가지 들어가고 그 기출문제만 본다고 기출문제하고 법조문하고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쓴 책 이런 참고도서 좀 볼 수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계속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는 걸 강조한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정보망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고 한다. 의뢰인 상호간 X,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X, 오늘 내드린 문제에도 있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패스워드 아이디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정보망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망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이라는 건 스마트폰 어플은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정보망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은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직방 다방 이런 데 매물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보망이 아니죠. 아무나 볼 수 있으니까. 정보망은 개업 공개사끼리만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이 A 개업공개사에게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다. 그러면 매수 B 개업공개사인 또 매수인이 사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A 개업공개사는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물건이 나오면 바로 정보망에 잘 안 올리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가지고 있어 보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공동중개 안 하고 혼자서 다 하려고. 근데 손님이 안 오면 계속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해버리죠. 그래서 정보망에 이제 매물을 올립니다. 매물을 올리면 이쪽에 비개업공개사가 들어가서 정보망에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손님 있다고 매도인한테 팔 거냐고 직접 물어봅니까? 전화합니까? 아니면 매물 올린 A개업공개사에게 연락합니까? 누구한테 연락해요?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고, 매도인 연락처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공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알 수도 없어요. 만약에 이게 아까 인적사항 여기 공개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인적사항. 만약 인적사항을 이걸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직접 전화해가지고 중개보수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누가 이게 B개업공개사가 양쪽에 다 중개보수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A개업공개사는 매물 등록만 하고 매물만 올리고 한 푼도 중개보수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요. 정보를. 자, 그러면 A개업공개사에게 연락을 하면 항상 A한테 연락해가지고 먼저 매수인한테 설명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전화해야 돼요. 현 실무적으로는 먼저 A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매물 올라와 있는 거 이게 진짜 맞냐, 매물 아직 살아있냐, 이렇게 뭐 살아있냐 이렇게 보통 묻더라고요. 즉 죽었다는 말은 뭐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죽은 거잖아 이미. 그 살아있냐 이 말은 아직도 거래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럼 물어보고 예, 거래 가능하다, 지금 거래 가능한 물건이다 하면 매수인한테 물건이 있다 이야기하고, 사겠다고 하면 그럼 다시 또 A개업공개사에게 살 테니까 연락해봐라 해서, 이제 A개업공개사가 매도인한테 연락해서 계약한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개업공개사는 이 정보망에 연락을 해서 매물을 삭제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론하고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개업공개사가 매물 올리고 삭제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론적으로는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만이 매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PC 한방 버전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현업에서는 사설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친목회 회원들끼리 한 100여 명 정도 친목회를 결성해가지고 자기 마을에 그 자기 동네 사람들만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정보망을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비회원은 못 보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나 단속할 수도 없죠.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 회원들만 볼 수 있으니까 일반 외부 사람은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은. 물론 뭐 강제 수사를 해서 꼭 알려면 알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지금 사설 정보망이 뭐 레저, 크래비 뭐 이런 거, 스파이더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사설 정보망이. 지정받은 정보망은 한방 PC버전. 한방이 이게 한국공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름입니다. 한방 PC버전만 정보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사업자라고 부르고, 이 거래 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5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105,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7번이고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7번 있고 155페이지 그 위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value added network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죠.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을 하는데 지정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면 국토부 장관에게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지정서를 교부해 주고 그러면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 3월 30일 이런 숫자들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요건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7번에 있다고 했죠. 지정요건이 있는데 지정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지정요건은 네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지정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7번에 지정신청 서류가 있는데 자, 먼저 지정요건 지정받으려면 첫 번째는 우리 교재는 지금 155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습니다. 지정요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7번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숫자를 기억하려면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5 빼기 2는 3. 이 숫자가 옛날에 2,500명에서 1,000명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500명입니다. 숫자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기사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X입니다. 1인 대신에 2인 X입니다. 이런 게 출제됐다고 기출문제.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혼자서 기사 자격증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 두 사람 역할을 다 해도 되냐 이렇게 묻는데 국토육부 육군에서는 안 된다. 별도로 한 사람씩 가지고 따로따로 고용해야 된다. 자격증은 다 있다 하지만 혼자서 일을 여러 사람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시험에는 그냥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는 오늘도 문제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 공개사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X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서류에는 지정 신청 서류에는 거기에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뭐냐면 500명 이상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자격증 제출 여부가 있는데 51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미제출, 4번, 5번은 자격증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51번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비교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럼 설명하기 좀 어렵죠. 왜 제출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냐 이러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이 제출 안 하는 이유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대요. 그렇다면 4번, 5번도 제출 안 해야 되는데 이건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국토부에 물으니까 이건 왜 빠졌지? 이렇게 저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입법의 불비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현행법상 자격증 제출 안 하는 게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계사 고용식물 제출 안 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이나 매수신청 내린 등록신청은 자격증 사본 제출한다고요.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프린터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 제출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신고필증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6페이지 양가로 4번 지정석 여부는 두 번째 줄에 30일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30일이라는 숫자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5번에 1번에 있습니다. 35번에 보면 30일을 다 정리해놨죠?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지금 실거래가액 신고 60일 이내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이것도 지금 30일로 개정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나오더라고. 시험 보기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0일이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그것도 30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프린터 이거는 5월 첫째 주에 또 내드릴 겁니다.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쓰셔도 됩니다. 프린터는. 양가로 5번 운영규정의 제정인데 첫 번째 줄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정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숫자는 몇 번에 있어요? 3개월이라는 숫자는 43번에 보면은 43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지나오시면 되겠습니다. 43번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지금 제가 말 안 한 거 그 밑에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기역, 니언, 뭐 기역,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등록 절차 이런 건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위에 그 지정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도 중요하지 않고요. 157페이지 2번의 양가로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개업공개사로부터 밑줄 치십시오. 의뢰인으로부터 하면 X입니다.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증거에 하나여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아서 공개하면 안 된다.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위 왕따시키면 안 된다.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안 된다고 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많이 차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차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비회원업소하고는 정보 공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할 때는 회원업소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권리금을 더 주고 비회원업소 인수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업무를 하기 힘듭니다. 양가로 1번 이런
거래 정보 사업자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부정이라는 말을 55번에 정리해 놨습니다. 55번에 6번, 7번에 있습니다. 55번에 6번, 7번. 55번에 6번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했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근데 7번에 보니까 개업 공인회사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지금 157페이지 양가로 2번에 개업 공개사가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나와 있습니다. 또 개업 공개사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체 없이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되겠죠? 삭제 안 해도 거짓 정보 공개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교과서 3번 밑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시험에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 X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지정 취소는 무조건 할 수 있답니다. 자격 취소는 해야 되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부운정일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운영규정 위반하면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대신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다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158페이지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정보망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4번 제출이죠.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예, 공인중개사 1명이고요. 개업공개사는 500명 이상 등록증 4번입니다. 2번은 지정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14일은 어디에 나옵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 처분을 14일에 합니다. 14일 이내에 합니다. 30일 숫자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30일 프린트에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성명,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죠? X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법인 해산 개인 사망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데 원래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되죠. 세 가지.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이에요. 듣는 게 청문이라고요.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장관 후보자들. 그 원래 청문의 취지는 지금 보니까 청문 질문, 답변 합해서 5분 주더라고, 한 사람당.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거의 4분 이상 쓰고 후보자한테는 빨리 예, 아니요, 답하시오. 답 안 하면 그럼 다음에 답하시오. 자기 질문만 계속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원래 청문회 취지는 듣는 거 위주로 해야 돼요. 말하는 거, 묻는 거 위주가 아니라 들을 청, 들을 문이라고요. 오늘 미국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는 그 후보자가 계속 말하고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그냥 질문 하나만 하고 계속 듣기만 하더라고. 우리는 묻기만 하고 듣는 건 잘 안 듣죠. 원래 취지는 듣는 게 청문이라고요. 들을 청, 들을 문. 그래서 지정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된다고요. 들어봐야 된다고요. 잘못한 거 있냐. 예를 들면 아까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거 맞냐 물어보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취소해야 되죠. 근데 지금 해산, 사망, 죽고 없는데 들어볼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해산이면 법인 없어진 거잖아요. 사망이면 개인 죽은 거죠.
개인 사망이나 법인 해산이나 똑같다고 죽고 없는 사람한테 묻고 들을 수 있냐고 없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4번에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 말 맞다고요? 죽고 없으니까 개인 사망하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는 거하고 똑같죠?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들어보고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까 청문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망 해산의 경우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5번에 거래 정보 사업자는 반드시 개업 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해야 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정보도 공개하면 안 되죠? 반드시 개업 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해야 되고 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6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